이 복된 아침에 일어나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믿음대로 될지어다. 다시 한번 박수로 영광. 그러리 그러리 할렐루야. 저는 오늘 예수의 피는 하나님의 관심의 표적이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따라서 죄송하지만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피는 하나님의 관심의 표적이다. 아멘. 아멘. 오늘 이 시간 예배하다가 말씀을 듣다가 하나님의 영감에 사로잡히는 복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나오셨어요. 오늘 다시 봐도 참 멋지시네요. 칭찬 한번 하시고 예배하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 어느 날 새가 그물에 걸림같이 나의 삶에 덫이 맺네. 몸부림쳤지만 허우적거렸지만 나는 약한 자였었네. 아멘 하십시다. 내 영혼이 하나님을 바랄 때 우리는 비록 약하지만, 아멘, 우리 영혼이 예수의 피 의지할 때 우리 비록 약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적의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의 피, 복음의 주제입니다. 성경은 곧 예수의 피에 대한 얘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예수의 피와 상관없다면 그것은 신념이요 신앙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듣고 떠들어야 할 생명의 말씀, 예수의 피에 대한 소식입니다. 아멘. 성령 충만하면 듣고 싶은 말씀이 다른 거 없어요. 예수의 피에 대한 얘기를 듣고 싶은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하고 싶은 얘기가 없어요. 오직 예수의 피만 하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은 예수의 피를 증거하는 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은 이 복음의 핵심인 예수의 피에 대한 얘기를 끊임없이 듣고 싶고 그 피에 대한 찬양을 드리고 싶고, 아멘, 이 피에 대한 소식을 전하고 싶다 이 말입니다. 아멘. 우리가 그 갔던 그 필리핀의 바기오라고 하는 지역은 한라산, 제주도 한라산 높이의 지역이기 때문에 고산병에 이제 시달리죠. 벌써 이제 아이들이 막 머리가 아프고, 예, 그게 바로 이제 그냥 도시 전체가 살아가는 사람들의 전체가 한라산 높이에 살고 있기 때문에 산소가 부족하죠. 그런데 그 사람들은 있을 곳이 없으니까 산 그런 그냥 산에다가 중턱에 그냥 삽으로 깔아가지고 텐트 같은 그런 집을 짓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곳에 우리가 그서 만난 그 선교사님의 그 간증을 잠시 들었는데 감동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 30대 그 나이에 전혀 누구도 예수를 믿지 않는데 누군가가 이 예수의 피에 대한 복음을 전해준 거예요. 들으니까 가슴이 뜨거워진 거야. 그래서 그 예수의 피에 대한 소식을 접수하게 되고, 그리고 다음에 내가 성령을 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오살리 기도원 가서 기도하다가 성령이 임했대요. 그러니까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는데 이 소식을 전하고 싶은 거야. 에? 그래서 아무도 가지 않는 오지에 가서 이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뭐 방법을 모르겠죠. 근데 이 필리핀에 가면 너무나 가난한 사람이 많고, 에? 그리고 너무나 인구가 많은데 이 복음을 전해준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23년 전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고 나는 이걸 전하고 싶은데, 그래서 이 필리핀에 어떤 분이 여기를 가면 도와줄 거라고 전화번호를 적어두더래요. 그래서 무작정 돈도 없는데 비행기표를 마련해가지고 사랑가마니를 싣고, 어떻게 사랑가마니를 싣고 가는지 몰라. 왜냐면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돈도 없고 차비 겨우 마련해놨으니까 전화번호 하나 가지고 80kg짜리 쌀 하나 들고 비행기에 실었대요. 아, 20kg짜리인가 모르겠다. 한가마니라는데 내가 정확하게 키로수는 모르겠네. 그것을 싣고 이제 그 입국 신고서라는 거를
내리면 써야 돼요. 근데 그걸 영어를 못하니까 영어를 못하니 그걸 어떻게 써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막 이걸 가지고 뭐 고민하니까 옆에 사람이 이거 못 쓰세요? 그랬더니 아, 나 영어를 못한다고. 그러니까 이제 대신 써주더래요. 옆에 있는 사람이. 그래서 이제 입국해가지고 갈 데가 없고 또 전화번호를 가졌는데 전화를 어떻게 할 줄도 모르고 얘는 국제전화 그 안에 뭐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뭐 그런 나라에 무슨 공중전화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멍청하게 공항에 앉아있었대요. 그랬더니 아까 입국 신고서 썼던 분이 왜 안 가냐고 갈 데가 없다고 그랬대. 그래서 그럼 어떻게 여기 왔냐고 전화번호 하나 가지고 왔는데 이게 되는지 안 되는지도 잘 모르겠고 그랬더니 그러면 이제 밤에도 다 됐는데 일단 우리 집으로 갑시다. 그래서 그 양반이 그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가더래요. 가봤더니 노래방이더래. 한국 사람이 노래방을 하는 거야. 예, 그래서 우리 집에서 하룻밤 자고 예, 그래가지고 이분이 이제 재워준 다음에 이제 전화를 해본 거예요. 그랬더니 제가 얘기한 이 산족 예, 바교라는 지역에 예, 산족에 전화번호인데 거기에 예, 그로 오시면 된다. 그래서 그 노래방 주인이 차표를 끊어주더랍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인데.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에 이제 차표를 끊고 가서 정착한 곳이 그곳이에요. 예수의 이 피의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언어가 통해야지. 그러니까 목숨을 걸고 공부를 했대요. 예. 그래서 따갈로그 그 사람들이 쓰는 단어 그 다음에 영어까지 이분이 돌파한 거예요. 예. 그래서 이번은 그 우리가 잠시 이렇게 지나간 그곳을 판자로 뭐 침대 같은 거 만들어 놓고 거기에 바퀴벌레 지나간 거기서 그냥 늘 전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고아들 데려다가 키우면서 목사로 세워서 이제 지교회를 세워가지고 파송을 하고 그렇게 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복음 전하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모이겠어요. 사람이 모이는데 교회가 없는 거야. 예.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그곳에 교회를 조절하고 보냈구나. 그래서 거기에 기공식을 하고 온 겁니다. 예. 그런데 얼마나 그 사람들이 순수한지. 예. 그러니까 산에 만들어진 그런 곳인데 도시가 만들어졌는데 거기에 50만 명이 사는 거예요. 예? 몇만 명? 50만 명이 사는데 살 곳이 없으니까 그냥 산으로 올라가서 중턱에다가 이렇게 막 나무로 이렇게 그냥 어떻게 이렇게 그냥 되는 대로 집을 지고 살아요. 그래서 태풍이 오면 다 뚜껑이 다 날아가고 그렇게 또 교회에도 그렇게 모양 없이 젖어 있어요. 그냥 교회라는 것도 없어. 그냥 나무로 해갖고 그냥 그 뭡니까 철판 하나 위에 덮어놓은 게 다예요. 근데 거기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하는지 몰라요. 근데 그 우리가 교회를 찾아가면서 야, 참 감동을 했던 게 그 선교사님의 제자들이 오전에 이렇게 우리처럼 예배를 드리고 오후에는 지교회로 각 전도해 가지고 이렇게 지교회처럼 이렇게 판자뜨기 만들어 가지고 그 철판 덮어 놓은 그런 교회에 다섯 명 여섯 명씩 파송을 하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오후에는 거기 가서 그 산지족 아이들하고 예배를 드리는데 거기를 찾아가는데 얼마나 막 그 엄청나게 험한 그 산을 오르고 내리고 다리를 건너서 그렇게 도착해서 가면 아이들이 거기 모여 있는 거예요. 어른들도 모여 있고 그래서 예배를 복음을 거기는 카톨릭 신부도 안 들어가 너무 힘든 곳이니까 거기에 많은 복음이 전파돼서 세 명들이 살아나고 있는 것을 봤어요. 거기에 우리 김찬호 간사님 우리 찬양한 서선희 권사님의 딸이 필리핀에 공부하러 갔는데 주일이면 이제 그곳에 가는데 우리들은 한번 가는데 다리가 불편한 분들은 가다가 중단에 포기했어요. 도저히 갈 수 없겠다고. 그래서 여기서 앉아서 기도하시라고 이제 그런 곳을 2년 가까이 1년 반 가까이를 매주일 동안 그 산에 올라가서 그 산지족들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예배를 같이 드렸다고 생각하니까 이제 감동이 되죠. 그러니까 이제 자기 딸이 그렇다 보니까 또 눈물이 나지 않겠어요? 예, 그거 아무도 찾아가지 않는 그곳을 매주일마다 1년 반 동안. 예,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제 한 번에 가지 못하고 몇 번을 쉬었다 가고 쉬었다 갔어요. 예,
근데 그 청년들이니까 그럴 정신이 있겠어요? 막 가서 예배드리고 또 내려오고 그래서 쉬면서 이렇게 보니까 들꽃이 예쁘게 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야 참 꽃이 예쁘다 그러니까 그 옆에 같이 갔던 애은이가 어머 여기 꽃이 피었네 이제 그런 거야. 에? 자기는 1년 반 동안 여기를 다녀봤지만 꽃 핀지를 몰랐대. 그 얘기는 뭐냐면 가는데 정신이 없다 보니까 꽃 볼 시간이 없었던 거야. 근데 그 얘기 들으니까 더 눈물이 나는 거야.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예, 영어도 모르고 따갈로그도 모르고 예, 그리고 그냥 돈도 없고 그냥 쌀 한 가마 가지고 비행기 탔던 그 선교사님을 통해서 이제는 아름답게 선교센터가 지어졌고 예, 수많은 거기 청년 학생들이 거기서 합숙을 하면서 공부를 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그래서 거기에 지교를 세운 교회 매주일마다 파송해서 생명을 살리고 있고 예, 걔네들은 완전히 새벽 예배 완전히 코리안 스타일이야. 예, 5시, 예, 4시 반에 일어나서 예배 드리고 그리고 하루 종일 그 NIV 영어 성경 읽고 그리고 또 기도하고 밤 9시 기도하고 학교 갈 사람은 학교 가고 그리고 갔다 와서 또 기도하고 그렇게 해서 사관학교처럼 훈련을 받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에 새벽 예배 참석 안 하면 미안하지만 나가줘야겠다. 여기는 훈련 받으러 온 것이지 여기는 그냥 공부하러 온 것이 아니지 않느냐. 예, 그리고 사역 그런 산에 가서 매주마다 사역하기 힘들다면 여기 같이 있을 수 없다. 예, 우리는 여기는 바로 사역받고 사역하는 훈련 공동체니까 그렇게 해서 사역하는 것을 보고 왔습니다. 여러분들이 한 헌금이 값지게 쓰여졌고 거기에 가는 우리 그 현지 사역자들에게 우리가 그 용돈도 드리고 또 많은 사연들이 있더라고요. 아이들 장학금도 드리고 컴퓨터도 사주고 오고 교회 건축 비용도 드리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헌금을 값지게 예, 전하고 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신앙 생활을 할 때 어떤 종교 행위를 하러 온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스스로 고백해야 되고 그리고 또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다시 말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그냥 고상한 종교 하나를 믿는 게 아니에요. 예. 죄 때문에 지옥 가야 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지옥의 그 고통이 언젠간 끝난다면 방학이 있다고 한다면 그 고통의 어떤 그 중단이 있다고 한다면 어쩌면 고생 한번 해보지 뭐. 예, 끝나는 날이 있다면 그러나 지옥은 끝나지 않는 고통이 영원히 계속되는 곳입니다. 여러분의 죄가 자연 소멸된다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의 죄는 예수의 피로만 해결될 수 있어요. 아멘이시죠? 예수의 피만을 힘입어 하나님께 나갈 수 있어요.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돼야 됩니다. 나는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시작. 나의 의지, 나의가 의지할 것은 오직 예수의 피밖에 없다는 고백을 드릴 수 있어야 돼요.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아멘하면 좋습니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그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큰 박수로 주님 경광. 그르리 그르리 할렐루야. 아멘. 성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보혈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아멘. 이 보혈로 이 악한 자의 모든 일을 패배시켜야 됩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고 그랬어요. 다 같이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아멘.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 속하나니 그는 처음부터 범죄합니다. 그는 마귀는 원래 처음부터 범죄했던 놈이에요. 에덴 동산에 우리 하와 누님을 속였던 자요. 우리를 범죄케 하던 자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나타나신 것은 이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하여. 아멘. 그러니까 이 마귀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만으로만이 이 마귀의 일을 멸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 어떤 것으로도 이 마귀의 일을 패배시킬 수가 없다 이 말이야.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피를 힘입어 이 마귀가 저질러 놓은 이 일을 우리를 부셔야 되는 겁니다. 불신앙을 파괴시키고 질병을 몰아내고, 아멘 좀 더 크게 하세요. 저주를 몰아내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승전번호를 올려버려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자녀가 해야 할 일이요. 이 마귀의 역사는 하나님의 창조의 3년을 거스리고, 제가 그랬어요. 이 필리핀에도 얼마나 많은 동성연애자가 있는지 10명 중에 4명은 동성연애자래요. 깜짝 놀랐어요. 원래 그렇게 많았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단이 그들에게 하나님을 대적할 생각을 넣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창조의 섭리를 거스릴 생각을 넣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 청년들에게 그런 설교를 했어요. 마귀는 우리의 심장에 뻐꾸기 새끼처럼 우리가 품지 말아야 할 생각을 집어넣어준다. 이것이 하나님의 생각인지 마귀가 준 생각인지를 분별해야 된다. 너희 안에 분명히 남자인데 내가 여잔가? 이런 생각이 품어진다면 그것을 깨버려야지 품어야 될 것이 아니잖느냐 이 말이야. 여러분 보세요. 동성애 이런 성소수자 차별금지법이 뭔지 아세요? 4살밖에 안 되는 아이한테 너희가 남자인지 여자인지 선택하라는 거예요. 자기의 성 전체성을 4살밖에 아이한테 선택하라는 겁니다. 이게 성소수자 차별금지법의 교육 내용입니다. 태어날 때 성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네가 선택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 말이나 되는 얘기입니까? 이건 마귀 새끼들이 우리 저주받은 인류들에게 가만히 그들의 심정 속에 나는 저주가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것을 품고 있으면, 그 생각을 품고 있으면 자기도 모르게 이제는 동성애자가 되는 겁니다. 자기도 모르게 저주의 자식들이 돼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당신의 육체를 불의의 병기로 사용당하지 않도록, 마귀 사단 귀신은 당신의 육체를 불의의 병기로 사용하려고 먼저 당신의 생각을 장악하는데, 당신의 생각에 하나님의 뜻, 예수의 보혈, 하나님의 생각을 품고 살아야만이 이 마귀의 생각을 우리가 분별하고 그 마귀의 생각을 패배시킬 수 있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당신의 생각에 착고를 채우고 하나님의 생각만을 품고 우리가 승리해야 할 이 육신의 때,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나도 모르게 내 육신은 불의의 병기가 돼요. 그렇게 마귀에게 쓰임받다가 지옥에 간다 이 말입니다. 회개는 뭐냐? 자기 영혼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그냥 뉘우침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의 피 앞에 자기의 죄를 내려놓고, 주님 나는 이 죄 때문에 꼭 죽을 자지만 당신의 아들 예수의 피를 입어 내가 보좌 앞에 나가오니 나의 죄를 속하여 달라고, 주여
다 같이 주여 나의 죄를 속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는 누구의 것이냐? 예수의 피로 삼바되었다고 그랬으니 우리는 이제 주님의 것입니다. 어떻게 주님의 것이 사단의 도구가 될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예수의 피로 살아야 할 우리 인간들이 어떻게 사단의 생각으로 살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이제 내가 살아도 주위에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주위에 죽네.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아멘. 사나 죽으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오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의 피는 하나님의 관심의 표적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오직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그 피를 사모하고 그 피를 의지하는 자에게 사랑을 베푸시고 용서해 주시고 자녀 삼으시고 그 피를 힘입어 마귀 사단 귀신 역사를 이기게 하시고 승리케 하시는 거예요. 믿는 사람 박수를 한 거야. 그러리 그러리 할렐루야. 우리 주님은 이 시간에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관심을 끌어야 되는데 누가 하나님의 관심을 진실로 끌을 수 있느냐? 예수의 피를 의지하는 자 말입니다. 예수의 피를 붙들고 기도하는 자, 회개하는 자, 그 피를 증거하는 자, 그 자를 하나님 관심 갖고 추적하신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관심과 추적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면 다시 한번 박수를 연구하고 그러니 그러니 할렐루야. 다시 예수의 피로 우리의 죄를 소멸시켜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이 어딜까요? 하나님은 이 땅의 어떤 아름다운 건물에 하나님은 흥분하지 않으십니다. 거기 어떤 관심도 없어요. 그것은 우리가 볼 때 대단한 것 같지만 그것은 언젠간 무너져버릴 것이요 티끌같이 될 것이기 때문에 인간의 작품이라는 게 어마어마한 것 같지만 그것은 별 볼 일 없는 졸작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어마어마한 그래서 세계 제일의 빌딩이라고 더 누군가 한 층을 더 높이려고 지금 세계 제일의 빌딩이 어디입니까? 저기 아랍의 두바이에 있습니까? 뭐 어디? 그러면 또 어디서 또 유럽에서 한 층 더 높였대. 그러면 또 이제 아시아가 자존심이 상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중국에서 한 층을 높이는 거야. 그래서 세계 꼭대기로 인간의 대단한 실력을 과시하려고 싶어 하지만 그건 한순간에 주님이 3초만 흔들으면 끝나는 거야. 아멘이시죠?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 있느냐? 예수의 피에 있다 이 말입니다. 저는 제가 수많은 교회를 열방에 다녔지만 제가 이번에 필리핀 그 아프리카 어디에도 갔지만 대부분 가까이 산가 그 가까운 데까지는 차가 갔어요. 막 어떻게든 막 나무를 벼서라도 갔는데 이번에는 뭐 갈 수 없는 내가 가장 힘들게 갔던 교회들이죠. 그리고 가장 초라한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그 교회 안에 예비하는 자들에게 얼마나 하나님의 관심이 지속될 것인가. 이건 두 말하면 잔소리입니다. 하나님은 그 엄청난 빌딩 가운데 하나님의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피를 노래하고 찬양 드리고 경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관심은 끝없이 있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배자는 하나님의 관심을 끌게 해서 예배해야 합니다. 아멘. 주여 나를 좀 봐주세요. 나의 간구를 들어주세요. 나의 찬양을 받으세요. 내가 아멘할 때는 영광을 받으세요. 이게 바로 예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인생을 지으신 목적도 이사야를 통해서 찬양을 받으시기 위해서 인생을 지으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목적대로 사는 겁니다.
많은 사람이 예배하지 않습니다. 우상에게 예배합니다. 필리핀에 1억 2천만 명의 거기에 대부분 1억 명의 사람들은 가톨릭 신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그들은 마리아를 숭배합니다. 성경에 어디에 마리아가 승천했다는 얘기가 없습니다. 마리아가 죄가 없다는 얘기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교리를 만듭니다. 마리아 무오설, 마리아 무죄설, 마리아 승천설. 그러면서 그들은 마리아를 섬깁니다. 그들이 어떻게 구원받겠습니까? 그들에게 예수님은 마리아의 그 풍성한 젖가슴에 얼굴을 묶고 있는 어린아이일 뿐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찬송은 아기 잘 도단다예요. 그러나 우리는 왕이 나셨도다. 할렐루야. 왕이 나셨도다. 왜 오셨습니까? 그 왕 대신 주님이 사단의 그 생각을 품고 하나님의 섭리를 거절하고 육신을 육체 불의의 병기로 드리고 멸망하는 인생들을 건져내기 하여. 그래서 교회는 뭐 하는 곳이냐? 사람을 살리는 곳입니다. 교회는 어떤 곳이냐? 예수의 피가 끝없이 증거되는 곳입니다. 아멘! 아무리 초라한 건물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관심의 주적은 오직 예수의 피뿐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예수의 피를 가진 자를 하나님은 구원하시고. 여러분 아세요? 여러분이 얼마나 착하게 살았는지 하나님 관심 없어요. 하나님의 가장 주된 관심은 뭐냐? 예수의 피가 네 안에 있느냐 그 말입니다. 당신 안에 예수의 피가 파도치고 있느냐 이 말이야. 우리 주먹을 딱 치세요. 내 안에 예수의 피가 있다. 시작! 더 크게! 내 안에 예수의 피가 있다. 시작! 내 안에 예수의 피가 있다. 다시 한번 시작! 내 안에 예수의 피가 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박수 영광. 그러리 그러리 할렐루야.